주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예. 우리 박수님 생각할 적에 예. 인간시대 나왔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 대표 그리고 박수님 품과 경연대회에서 대상 받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음성에서 받았나요? 무한에서 받았나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생기고요. 에이? 키 크고 말도 잘하고 저런 놈들은 다 일찌감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딱 봐, 형님하고 나라가 삶에 호가 안 얻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권력을 주려는지 재물을 주려는지 두 손 불끈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북만 산천 갈 때는 두 손을 쫙 피우고 가는 것이 인생이요. 안 그요? 아우,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 그 돈 수조를 놔두고 곧줄 끼고 있어 지금. 곧줄 끼고 있어. 언니 그 삼성 회장 100억 줄란게 엄마가 대신 곧줄 끼고 도와줄래? 거봐 거봐 지금은 여기 계신 우리 언니들 아버님들은 정말 복 많으신 분들이야. 복이 없어. 왜? 건강함께 여기 와 있는겨. 안 보여? 몸이 개갈라봐. 여기 못 봐. 효락동 갈 시간이야. 그래도 내 발로 여기 와서 이 각색이라도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복? 네. 왜? 그나마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님 어머님 때문이에요. 왜? 우리 아버님, 어머님 태어날 때는 외정시대였어. 일본 놈들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어. 해방이 돼갖고 만세! 그랬더니 시부라는 건 전쟁이 나버렸네. 전쟁 난리 속에 허리띠 올라매고 똥두멍이 투자식에 못 먹을 게 개뿔 먹는 게 있어야지 귀로 미끄덩미끄 나오지. 네, 불뿌리만 나오는 거 화장실만 가면 이렇게까지 네. 굶어가면서도 오로지 자식들, 자식 새끼들 머릿속에 가리켜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는 겁니다. 맞아, 맞아! 그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오래오래 사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면 점점 더 빠뜨린 건가? 점점 더 작아졌어요. 돌려버릴 때. 아, 모든 돈이 오는데 내가 안 되겠어. 이 좋은 세상 우리 오래 오래 삽시다. 그리고 100살 이상 살지 마. 100살까지 살면 욕해. 너무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딱 99살씩 내 생일 저녁 살까지 삽시다. 그리고 저녁에 연속극 드라마 재미난 거 보면서 주무셔. 그리고 그 다음날 절대 눈 뜨지 말아버려. 그 다음날 눈 뜨면 천상 그 양반은 백수할 팔자여. 각설하고 좋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가 시간이 겁나게 한가해요. 이렇게 저 의향실에서 감독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놀랍게 심사위 저는 안 됐으면 안 돼요. 두 분 누구 아니다 부부? 부부요? 지금 손잡고 있어? 어제 어제 왜 그러냐면 이따가 언니들 봐봐. 여기 축제장 놀러 오잖아. 아 저건 부부다. 저건 거래처다. 같이 딱 나와. 부부는 절대 지나 안 잡아. 부부는 절대 지나 안 잡아. 떨어져라. 떨어져. 근데 손잡고 오는 거 발잡지. 전부 앞동사는 거래처야. 어째요? 그게 복인지 안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 없는 이유를 해야 돼. 문제만 넘어가면 딴 짓 하잖아. 그게 애국심이 많아서요. 애국심이 요즘 나라에서 애국하라고 얼마나 많이요. 애국은 오고 싶은데 많은데. 자 그러면 군대는 군가가 있고 학생은 교가가 있고 학생이 학생이 가려야 된다. 여기 있는 이 사람 그 누구도 아 무려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다만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딱 하나 죽차게 삿갓으로 뜬구름 고개 넘어가는 김상맛을 가자. 존경하는 아 바로 내가
천하 제 국민정이 가자. 언니, 아따 미안하게 볼 때도 봤는데 여기만 지나갔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아이씨, 아무라고 요렇게 생겼어도 다 못생긴 것이 아니오. 100개는 솔찬한 데도 있어. 근데 저는 나 갈 생각. 나 핀이 어디 푸른데 어제 안 했어요? 여기 여자 우리 어머니 딱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알아. 여기 요번 달 아니면 이번 주에 한번 했다. 자식 농사 졌다. 그러면 우리 누님들은 꼭 자리를 꼬고 있더라고. 영업 안 한다 이거예요. 크로스 한번 했어. 크로스 안 해. 크로스 피곤하다 이거. 그런데 이제 다소곳하게 여성분들이 무릎 박 두 개 붙여 한쪽을 다 상당히 있잖아요. 조금 반 반이요. 이미 한 짝은 제껴졌을 게 한 짝만 딱 어서 오세요. 누님 한 지 5분이요. 해놓고 들어와. 알았지나? 세상사 웃고 살자. 응? 돈 많은 사람 웃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 웃고 사는 게 아니야. 웃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전부 다 한번 가보자. 가자!
그리고 우리 언니들 박선이가 딱 백박 시킬 때 박수 치는 우리 언니들은 오늘 저녁에 전부 다 성을 입으시고 다들 임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나저나 좋은 세상이여, 이 좋은 세상 선선하고 좋다. 그리고 저기 그 환기 저 입구에다가요 그 행사장 화살표 하나만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선착장과 딱 다시 저기 한마디로 천사들이 건너서 건너갈 뻔했어. 가면 빵도 안 돼야. 앞에다 행사장 화살표 쓰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이라 그런가 직전 대바람 수치심 낭발을 없네. 이 친구는 돈이 아니 왜 좀 힘내고 예측해라. 직전 오늘 날씨 좋아서 다행이지만 비 오는 날 성이 무섭시죠. 왜 그러냐. 비 오는 날 낮에 먹는 게 그런 거예요. 선비 아버라게야. 이 술 먹기 전에 먹는 술. 막걸리. 국민의 술. 시원한 우리 시대 먹는 양주. 거기다 내가 준비 그냥 막걸리. 실제 양반들 하도 많이 보거든요. 그럼 딱 아, 제 양반이 술 먹고라 하고 딱 나와. 먼저 막걸리를 딱 죽고라 받았어. 그럼 그 양반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잘 봐. 비슷하고 박수하면 좋아요. 막걸리 보고 취한다. 흉내 죽게. 취한! 비슷하면 웃지 말고 박수 한번 쳐봐. 비슷해요? 근데 막걸리 먹을 양반은 이렇게 얌전해요. 소주가 뭔데요? 소주 먹었다는 동네가 시끄러워. 아무라박 싸우려고 그러고 시비 걸고 눈 맞추고 끝까지 쳐다보고 이게 소주 먹은 양반이야. 소주 먹은 양반 죽냐만 내게. 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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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낮에 이러고 있으면 남이 가봐봐. 아이고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그러다가 눈이 마주쳐 끝까지 쳐다봐 이러고. 얼마씩이요? 5천 원 달라고 5천 원이지만 5천 원이 6개요. 다 지나가면 한 바퀴. 으악! 조사불라. 요거 이 소주야. 비슷해 우리 아버지. 걔는 요거 맥주. 야 요거 이 맥주가 사람 환장이. 왜냐면 맥주는 첫 잔은 시원한데 요거이 세 잔, 네 잔, 다섯 잔 들어가 불러 배부르고 졸려. 맥주 먹고 취해보자. 취! 아이씨! 에이, 뭔다 싸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 같은 술을 먹고 화장실 가자로. 그러면 이제 여자는 혼자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끝이요. 아이고, 여기 우리 그 지금 화장실 여기만 가도 남자들 두세 개씩 있어. 그래, 아무리 술 취했어도 남자들이 나오는 시간이 할 일이 없거든. 옆에 놓고 보게끔 돼 있어. 딱 봤는데 셋 중에 내가 커.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커. 그럼 뒤로 한 걸음 물러라. 아무리 술 취했어도 쬐까라는 새끼들. 아빠가 크요? 커. 어렸을 때 징그럽게 못산 양반이야.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갖고 잘 살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사주는 게 많아. 장난감, 종, 비행기 얼마나 갖고 놀게 많아. 지신도 못 살아봐. 갖고 놀 게 없어. 어르신들 집 것만 갖고 놀아. 세웠다, 죽였다, 세웠다. 일단 어제 큰 거야. 결정적으로 양주. 이 비싼 양주를 먹으면 집안이 또 환복하고 자식이 늘어나. 양주 먹고 집에 딱 가봐봐, 우리 아빠들. 일단 술이 비싼 술 먹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고급지요. 양주 먹고 집에 들어간다. 쉣! 여보! 야, 왔어! 한잔 했어! 씻고 와! 씻고 와! 오늘 죽이를 줄랄게. 딱! 씻고 나오니까! 목졸라 죽여버리고 싶어. 웃으시는 경험들 있으시아.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자셔. 많이 자시면 건강해지지만 조금 더 건강이 좋다는 게 기분대로 안 돼요. 웃고 사니까 좋지.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선장님 그 3번 한번 시골 영감이라고 있어. 옛날에 고 서영수 씨가 불렀던 서울 구경. 그걸 퓨전 내부로 리믹스를 해갖고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골 영감 한번 갑시다. 출발! 시골 영감 전한 부차 요리다. 착잡하는 옆에 또 하신 게 이란다. 이 세상에 애들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 아무래도 불가대가 아니었던데 이 차루피 하고 떠나간다. 아 영감님이 깜짝 놀라 불을 타네요. 아 여보세요 차장나니 차 좀 잡아줘. 가스가고 본줄나는 따로 태워줘. 두차 나는 만원이라 차리라던데 옆에 나를 살짝 동네 차리가 이겼네. 얼마 누나 뺑놈이나 앉아왔어. 옆에 있는 내 새끼가 설사를 낸게 자, 가볍게 몸을 풀었고, 이번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서 각설이 분바 서커스 공연단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서커스 구경할 때 기억나요? 공터에, 마을 공터에 말뚝 박고 포장 치면 서커스 들어왔잖아. 서커스 들어오면은 서커스를 보려면 첫째 또 난쟁이가 있어서도 난쟁이가 있어야 되고 동물이 있어야 되고 묘기를 부려야지 서커스. 맞아 안 맞아? 이 서커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설이 품바 서커스 공연단을 모시고 왔으니까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커스 각설이 품바. 먼저 서커스 꽃 난쟁이 재롱이가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선생님 음악 8번인가 9번인가 같죠? 자, 박사님은 들어와 나오기라. 일시적 난쟁이 섭외 안 됐어요? 안 했어? 난쟁이 섭외가 안 됐대. 그러면 꿈 대신 뭐 닭 내가 하면 되지 뭐. 난쟁이가 별거요? 자, 서커스의 꽃 난쟁이가 인사드립니다. 가자. 난쟁이 오지 말라 그래. 그러면 이제 서커스에 난쟁이 나왔어. 이번엔 사람이랑 비슷한 동물. 무슨 동물? 원숭이. 어, 묶어놨는데 어디 갔냐?
도망갔어. 없으면 꽁 대신 닭. 내가 하면 되지 뭐 원숭이가 별거요. 음악 주세요. No. 이제 서커스에 함께 난쟁이 나와, 원숭이 나와, 이제 뮤기. 자, 서커스의 꽃, 뮤기 생기 들어간다. 먼저 쟁반 돌리기 가자. 쪽팔려. 한번 실수는 병사 상사 방위 출신이요. 한 번 실수는 영원한 실수다. 자, 박수 한번 치면 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가자! 요번에 이 쟁반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돌리다가 집어 던져갖고 떨어지는 걸 모가지를 잡아갖고 돌려보려고 해. 가자! <웃음> 웃으니까 좋지라. 가봐봐,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고 웃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자,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돼. 병치레 3일만 하잖아. 절대 집에 안 나와. 요양동 오셔. 3일은 오래간 효자요. 하루만 똥 사봐. 그 다음날 보내버려. 예? 억울해서라도 오래오래 건강히 사십시다.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어디 갔냐, 사이자. 됐슈? 뭐를 하라고? 11시 반까지? 예, 알았어. 모니터 나와? 이거 그 화장지 이거 줄라고 놔둔 거지, 이거? 좋았어. 내가 막 줘버려. 어디가? 화장지 주려고 그랬더니. 이건 똥 쌀 때 쓰는 화장지가 아니오. 이거 침대에서 쓰는 화장지요. 근데 잘 붙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엄니들, 알았어. 우리 엄니들한테. 자,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 내가 화장지 해줄게. 나랑이. 자, 가위바위보 게임 하실 분 일어서세요.
나랑 가위바위보 할 사람만 일어서. 아, 이렇게 자리에 일어서 서 있으면 돼. 응. 어, 앞으로 나오시면 잘, 좋았어. 앞으로 나와봐. 가위바위보 선물 달 사람. 오케이. 오, 엄마도. 이거, 그렇지. 세 명? 세 명밖에 없어요? 어, 진짜인데? 그럼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예요. 어. 더 안 나와요? 응, 가위바위보. 셋이서. 셋이서. 가위. 아버님, 셋이서.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한 방에 떨어지잖아. 다시 한 번, 두 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버님, 화장대를 갖고 가세요. 이거요. 자, 이번에는 쌀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 가져가실 분 나오세요. 쌀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 가져가실 분. 와, 가위바위보 없네요, 그냥. 어, 혼자요? 혼자? 아무도 없어? 여기요! 여기요! 어, 여기. 그냥 둘이 반, 반씩 갈라갔던가. 아, 세 명? 어, 네 명? 오, 이제 슬슬 나온다. 또? 또 안 계세요? 또 나가도 돼? 그래? 또 나가도 돼. 또 나가도 돼. 아니, 나 탔어요, 아버님. 네. 집안이 어려워. 쌀하고, 그러면 쌀하고 화장지를 바꿀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격이 없는데 화장지를 반품을 하고 게임에 참가를 해. 아, 떨어지면 빵! 자, 올렸어요, 자. 오, 가위, 다섯 명, 도착! 쌀 한 가마니 가져가게. 다섯 명,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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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바위, 뽀! 뭐, 다섯 명에서 짝서 전부 다 보지기를 내네?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뽀! 오면 세 명 떨어지고, 두 명.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두 분이 만났네. 인사 한번 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 처음 봐. 예, 그, 아버님이 마음에 드시면, 따봉. 마음에 안 들면, 띠뽕. 자, 가위바위보. 가위! 쌀 한 가마니. 아, 또 심장 떨려. 아버님, 쌀 한 가마니 갖고 가면 사랑 받을 거야. 에이? 자, 가위바위보! 야! 어, 아버님, 이겼어, 이겼어. 쌀 한 가마니. 무거우면 택배로 보내드릴까라? 무거우면 내가 택배를 보내줘. 못 믿겠지? 갖고 간 거야. 어? 아이고, 우리 아버님. 잘, 노래 한 자리 하려고? 해야지. 우리 언니, 뭔 노래 할까? 어, 근데, 어? 독도는 우리 땅? 강강술래? 아, 신앙군 강강술래를. 어, 네, 그리라. 알았어. 야, 한잔 해보시오. 강강술래 모두 맞으셔. 내가 한번 믿게. 예스! 강강술래 좋아졌네, 좋아졌네. 강강술래 신앙군이 좋아졌네. 강강술래 이쪽 터떡 둘러봐도 강강술래 모두가 강강일 때 강강술래 이 섬 저 섬 나라이노와 강강술래 연결되어 육지되고 강강술래 동해 바다 해가 뜨면 강강술래 고기잡이 바다로 가세 강강술래 홍어 비너 낚시 잡아 강강술래 우리 신한 보배로세 강강술래 전국에서 제일 나는 강강술래 강강지가 되었다네 강강술래 홍도섬에 피는 동백 강강술래 강강객이 휴양지로 강강술래 사랑시든 우리 신한 강강술래 길이길이 보전하여 강강술래 후손에게 물려주세 강강술래 사랑실은 우리 신앙 강강술래 인기 좋은 세발낚시 강강술래 강강선인 대접하고 강강술래 임자면에 새우젓갈 강강술래 밥상위에 명물이요 강강술래 하단물은 철성철성 강강술래 소금까지 생산하네 강강술래
강강술래. 네, 박수, 박수 주세요. 야, 바쁜 거 없으니까 좀 숨 좀 쉬어, 숨 좀 쉬어. 숨 좀 쉬었다, 쉬었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야, 오라이! 아, 1분 말씀 나, 야마도라. 아, 1분. 덕선 훌딱이 한번 몰라. 많이 바꿔졌다, 응. 하나, 둘, 시작! 내 나이가 82요. 내가 주민증 가까이서 보여줄게라. 응. 내 나이가 주민증 강연호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따라 일행 해로운 수많아 대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덕도는 우리 땅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명도 동일번지 동경대 32 북위 37 변진기운 13도 강수량은 1800 덕도는 우리 땅 오중어 꼴뚜기 대구 명태 서북 연월 물세월 현역에 없이 17만 평방미터 우물하나 분하고 덕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지중앙 13년 서나라 우상국 세종실로 지리리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너일 전쟁 지구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혼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박수 주세요. 어미, 어미. 어미, 잘했다. 네, 우리 아버님이 가위바위보 해갖고 쌀만 안 떴어도 내가 하나 줄 판인데. 형님, 어찌하실까? 예? 하장자나 줘도 괜찮아요? 그 형이는 내꺼 간디. 잘하셨어요. 어? 쌀? 저 한 가마리 갖고 왔잖아. 안 돼, 안 오. 다른 사람 있어. 아이고. 참 좋다. 어? 쌀 아버님 하나 탔어. 먹은 뒤 먹고 싸야지. 닦을 거 아니야. 먹기만 하면 어떡해. 먹고 쌀 닦고 있어야지. 자, 또 나도 조리 한 잔 해보고 싶다. 어? 아, 밥 먹으시고. 어디서 하겠어? 어미 어미 씨.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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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세상에 빠마 빠마 잘 나온 거 봐봐. 우리 울소 꽃을 할게요. 잘 나오니? 못 나서 노래하면 누가? 싫어?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우리 엄마, 그 엄마들을 위해서 그 선물을 주라고. 싫어? 노래 겁나게 많아. 자, 선물 배워. 오케이, 좋다. 쌀이 좋다. 쌀 한 번 더 가자. 쌀 한 번 쌀. 요번에는, 요번에는 이 퀴즈 내갖고 퀴즈 내갖고 알아맞히면 죽게 내가 퀴즈 내갖고 눈이 쓰레기통 쓰레기통이잖아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거꾸로 손 흔들고 어 다시 한번 쓰레기통 거꾸로 통기스 통기스 세 글자지 다시 어 통 통기레스 다시 한번 통기레스 네 어! 당겨! 쓰레기통! 통기수통! 쓰레기통을 거꾸로 해봐! 거꾸로 해봐 어떻게 돼? 쓰레기가 태요! 정답! 정답! 쓰레기통 거꾸로 한번 쏟아줘! 쓰레기통 거꾸로 한번 쏟아줘!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 그쪽 좀 맞춰줘도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 심청이가! 심청이가 아버님 늘 뛰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인당수가 어디 있을까요? 인당수 어디 있을까? 인당수 물론 네. 어? 인당수가 바다에 있어? 바다 빼고 얘기해 봐. 자, 인당수 어디 있을까요? 아버님, 인당수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아? 가다 빼고 얘기해봐! 여러분, 다시. 그럼 인당수 물, 수심. 인당수 수심 깊이 몇 미터? 몇 미터 하시는 분? 정답! 3점이죠, 정답. 3점이죠, 정답. 야! 정답이야, 정답. 왜 그런지 아요? 그 인당수를, 수심을 재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나가 처음 됐어. 지금서부터 인당수 수심은 3,000m로 정하겠습니다. 말만, 아까 돈 내가 인당수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대전, 서울, 아무데나 말해도 돼. 인당수 어딘지 몰라. 먼저 말하는 곳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힌트를 줘도 받아들이기 앞서 신한 말에도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치? 자, 이번엔 엄마 맞추는 거지. 아, 맞출 수 있어. 하늘에서 눈이 와. 그럼 몸에 들어. 눈사람에 들어, 눈사람. 눈사람 반대말! 눈사람 반대! 하늘에서 눈이 와요. 눈사람 만들어서 그 눈사람 반대! 네! 아니고, 비 아니고, 눈사람 반대! 어! 눈사람 반대! 눈사람 반대! 눈사람 반대! 힌트! 정답! 선사람! 눈, 아따, 두고 있는 눈사람! 이거 내가 힌트를! 있잖아, 아이고, 선물을 죽이기도 힘들어. 죽이기도 힘들어, 선물을. 진짜, 아니, 그러면은, 아주 쉬운 거. 쉬운 여행을 갔어. 첫날 밤에, 둘이 침대에 올라갔을 거 아니야? 총 다리가 몇 개일까요? 8개! 네! 10개. 어떻게 10개? 야! 어떻게 10개? 10개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10개! 9개 아니고! 잘 봐. 침대 다리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8개! 사람 다리로 쳐봐! 사람 다리로 쳐! 몇 개? 여덟 개, 어떻게? 침대 다리 몇 개? 침대 다리 네 개. 가운데 다리 하나, 아홉 개. 다시 한 번, 뭐라고? 아, 그거까지야. 그거 가운데 다리 다리가 아니에요? 총 몇 개? 자, 아홉 개, 어떻게? 침대 다리 몇 개? 네 개. 그리고 사람. 고춧가루 아홉 개. 아이고, 이거 못 살겠어. 드릴게라, 예. 우리 언니, 쌀 줄까? 무거워서 못 들고 왔다. 화장실 가. 쌀이 좋아. 자, 또. 선물 말하면, 말만 하면 좋아. 요번에, 혹시, 자, 우리 엄마들 100원짜리나 동전 있을까? 동전. 100원짜리나 동전 같은 거 없어? 없어? 있으면, 아니, 연도수로 해갖고, 옳지! 여기 오신 분 중에, 우리 그 엄마들 중에, 나이 90 되신 분. 어머니 몇 살이신데? 예? 딱 90이요? 어, 딱 90. 진짜 90? 맞아. 여차에도 상 탔었죠. 그래요? 90 이상! 아니, 어머니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괜찮으나?
젊은 남자 진짜로? 오메오메 세상에 늦둥이 불러야구만. 오메 90이나 저렇게 정정하시네. 진짜 부럽습니다. 오메오메 정정하시라고 내가 싸랑감을 이야 세상에 나이가 90인데 저렇게 대단스러워 빡빡하냐. 세상에 언니 내가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진짜 언니 딱 본게 나이 90인데도 딱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디 쇠파이프 있잖아 쇠파이프 있으면 딱 잡아 그래갖고 초코치장 딱 찍어서 오동오동 씹어 드실 것 같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놈 우리 아버님 중에 아버님 중에 혹시 연세가 90 89 88 87 손 들어왔노 몇이에요? 우리 아버님 연세가 87? 예 아들? 맞습니다. 아 87 그리고 옆에 우리 아버님도 아 우리 아버님 87 우리 아버님에도 또 어르신 사랑합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왜 줘요? 네? 왜 줘? 아 여기 제일 연세가 많다고 제일 연세 어르신 여기 온 사람 중에 우리 아버님이 최고 남자서 어른이고 예,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도 어른이시고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다음 프로그램의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자 우리 MC 아저씨 마이크를 좀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규직이었어요.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각설이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각설이도 깡통을 들어도 혹시 뭐 전혀 축제 막 이런 거 하면은 오늘은 없다. 저쪽 가면 엿장시지라니 옆팔고 북두들기고 요것들은 비정규직. 우리 정규직은 웃음을 팔지언정 엿은 안 팔아. 그리고 대한민국에 3,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반에 각설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 3,000명인데 3,000명 중에 2,500명이 비정규직. 그나마 500명이 정규직인데 그 500명 중에서 450명이 고등학교 이하로 졸업한 놈. 대학 나온 사람이 50명 있는데 그 50명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대학원 나온 놈 접니다. 바다 잘 돕는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마이크를 깨끗이 닦아줘야 돼. 새로 갖고 왔어요, 형님. 그럼 집에 갖고 가시오, 형님. 새로 갖고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앞으로 오시면은 뭐 많이 불편하실까요? 조금 앞쪽으로 오셔야 저희가 비빔밥도 만들고 뭐 좀 하는데 앞쪽으로 조금만 움직이기 불편하시면은 거기 앉으십시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따가 저희가 저거 하거든요. 낙지 요리 대회. 혹시 지금 오신 분, 이 연령에는 관계없어요. 저희들이 근데 제일 좋아하는 좀 꿈꿔들었던 이상형의 그 대회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와서요. 엄마, 아빠가 요리를 만들고 애기가 천천히 가서 저기서 낙지를 한 마리씩 잡아다가 엄마, 아빠한테 드리면 엄마, 아빠가 요리를 하는 그 그림을 꿈꿨는데 뭐 현장 상황에 바꿔서 진행을 해야죠. 혹시 낙지 요리대회에 참여하실 분들만 손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뭐 참가비는 없어요. 사람 손 들어가는데 한 명도 안 들면 그것까지 뻘쭘한 거 없어요. 참여를 안 하더라도 한 명씩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은 혼자 오셨습니까?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럼 맨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맨 앞쪽으로 앉아주시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앞쪽으로 좀 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낙지 비빔밥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낙지 비빔밥을 우리 추진위원장님이랑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비비실 건데 이때 뒤에서 어차피 드시려면 앞쪽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드시면 어쩐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가 낙지대회 참가하시는 것이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광양에서 오셔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좀 보내주십시오. 나도 내